편의점에서 네. 도시락들을 정말 다양하게 판매하잖아요. 그럼요. 무슨 무슨 도시락 뭐 해가지고 사실 이런 즉석식품 저렴하기도 하고 네.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구입하긴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 20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개당 평균 나트륨 함유량, 그러니까 소금 함유량이 네. 1366mg이었다고 해요. 근데 WHO가 권장하고 있는 일일 섭취량이 20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 한 끼가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나트륨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또 그 도시락만 먹는 게 아니라 라면 국도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한 끼에 하루 섭취 권고량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제 정부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 추세 안에서 편의점 도시락 같은 즉석식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즉석밥과 함께 먹고 있는 이 반찬 그리고 뭐 컵밥 이런 즉석 조리식품들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등에도 영양 표시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편의점 음식도 점차 건강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긴 한데 네. 앞서 미진 씨가 말한 것처럼 현재도 제품 표기를 가급적 좀 늘려가려고 하는 추세가 있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실 영양성분표라고 하는 것을 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해서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신호등 표시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